에너지체니 뭐니 다 하늘이 만들어 놓은 거죠. 이게 그게 다시 이 얘기를 근데 어떻게 알리지? 그 기독교 분들도 간절히 바울만 해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바울한테 누가 가서 아 그렇게 방법이 있어요. 호흡 좀 조절하면 됩니다. 그러면 과연 하셨을까? 알 수 없죠. 어려운 문제다.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해보는 거죠. 말을 해봐서 기독교 분들이 어 그럴싸한데 하면 또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서 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또 할 겁니다.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카르마 경영이죠. 인류의 카르마를 한번 바꿔보자. 시도를 해봐야죠. 시도를 해봐. 사대성인들도 다 기존 거 깨고 나온 양반들이에요. 우리도 한번 기존에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깨고 주장해보자. 그래서 먹히면 운명은 바뀌는 거다. 뭐 그런 입장인 거죠. 여러분 출산 때도 출산 호흡법이 있습니다. 태교할 때도 호흡법이. 노래를 불러도 너 성악할 때 호흡법이 있고 운동을 해도 여러분 가면 다 호흡법이 있어요. 태권도 뭐 다 가라데 다 호흡법이 있어요. 영적인 공부에 호흡법 없겠어요? 제가 본 천주교 묵상 집에는 호흡법들이 있었어요. 줄이시면서 예수님, 내쉬면서 자비를 천주교에서 하는 호흡에 맞춰서 합니다. 그 호흡 길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호흡이 길어지면요 단전이 다시 살아나요. 그래서 그렇게 오래 수행하신 분은 뱃속에는 분명히 생수가 샘솟는 그 연못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뭔가 센터가 생기면 열립니다. 분명히 열립니다. 그걸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게 호흡법일 뿐이에요. 저한테는요. 염불만 했는데 염불과 입바사나만 했는데 온몸에 경락이 다 열려서 오신 분이 있어요. 경락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염불하고 입바사나로 호흡 수식관을 많이 했대요. 그러니까 호흡을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호흡 조절을 안 했는데 호흡만 관찰했는데 호흡이 길어진 거예요. 관찰하다 보니까. 뭐 자꾸 염불하다 보니까 막 에너지가 더 충만해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자려고 어느 날 누웠는데 이제 막 팔다리에서 경락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신비현상 겪었다고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어요. 열려요 그냥. 단전호흡을 몰라도 열려요. 심지어 그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체험들이 에너지체 열린 현상입니다. 등에서 불이 올라가고 막 팔다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흐르고 자기 다 느껴요. 내 몸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. 원래 있어요. 근데 그 맛만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. 호흡 조절만 해주면 그거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체험을. 근데 그걸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예수님이 호흡 조절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. 그 말도 맞죠. 따로 했겠죠.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되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?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찾아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. 자료를 더 찾아보시라고. 지금 같으면 좋은 때죠. 왜냐? 제가요 웬만한 얘기는 다 강의로 동영상으로 해놨어요. 제 강의는 안심하고 저기 제 강의에 필요한 얘기는 제가 다 해놨어요. 안심하고 저 얘기가 뭐 빠진 건 크게 없겠지 하고 들으셔도 돼요. 근데 성경 같은 건 안 그래요. 왜냐? 예수님이 말하신 거를 제자들이 기억나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. 자기가 들은 얘기만 기록한 거예요. 사석에서 따로 한 얘기, 모르는 얘기도 많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겁니다. 이 공부가 어려워진 이유가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. 근데 자료 하나가 아쉬운데 이단이니 뭐니 따질 게 아니라 이단님 부분은 도려내시면 되죠. 취할 건 취해야 돼요. 하나가 귀할 수 있습니다. 정보 하나가. 도마복음에서 저는 이 사대복음에서 못 찾던 정보를 도마복음에서 많이 찾았고 찾아본 이후에 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과 비교해도 정확했기 때문에 자명했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더라도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은 자명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가? 아 이거 아무리 자명하고 영적으로 엄청난 비밀은 여기서 다 풀리는데 아쉽게도 예수님 말씀이 아니네. 땡 이거 버려. 이단이야. 정신 나간 짓이죠, 그거는.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다.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